자, 이번 시간에는 162쪽에 정보통신일반 두 번째 파트의 정보 전송 회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전송할 때 회선이 필요하죠. 이 통신 회선에서는요, 전송선로 이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전송선로 1차 정수에는 1차 정수가 있고 2차 정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정수하고 2차 정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송선로에서는 1차 정수를 외워두셔야 되죠. 도체저항 R, 인덕턴스 L, 정전용량 C, 누설 컨덕턴스 G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선로량의 극소 조건입니다. 즉, 선로의 감쇄량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조건은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LG equal RC입니다. 즉, 뭡니까? 인덕턴스와 그 다음 뭐예요? 컨덕턴스를 곱한 게 도체저항과 그 다음에 정전용량을 곱해준 것과 같았을 때 선로량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감쇄가 적게 일어난다는 조건입니다. 요거는 전송선로의 1차 정수와 같죠. LG equal RC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극소 조건일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특성 임피던스를 G0라고 한다면, 로트 C분의 L, C분의 L, 정전 용량분의 인덕턴스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잘 외워놓으시고요. 자, 전송선로는 특히 두 가지가 있죠. 유선이 있고 무선은 있습니다. 유선선로는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이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광섬유 케이블을 많이 물어보자. 자, 동축 케이블은 중앙 내부에 구리 심선과 원통형의 내부 도체가 있고요. 그 사이에는 절연물로 채워져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축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심선이 있고 절연물이 있고 구리망 피부가 쌓여진 거죠. 주로 이제 케이블 TV라든가 또는 근거리 통신망, 장거리 전화 등이 있습니다. 고주파 전송이 가능하고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자, 광섬유는 잘 보셔야 됩니다. 비신호가 코알을 따라 이동하면서 클레드의 전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높은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률이 빠르고 대용량 장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보안성이 뛰어나죠? 잡음이나 누화가 거의 없고 신호 감쇄 현상이 적습니다. 광케이블의 손실을 보게 되면 접속, 산란, 흡수 손실에서 세 가지죠. 접속, 산란, 흡수 기억하시고. 광통신의 3요소를 보게 되면 이제 발광기, 소광기, 광섬유 케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광섬유 구성을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코어, 클레드, 버퍼 코팅. 이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코어의 굴절계수가 클레드보다 크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구성은 코어, 클레드, 버퍼 코팅으로 되어 있다. 라고 기억하시고. 자, 무선선로 나오죠. 무선 주파수, 라디오파를 이용하는 거죠. 방송에 사용하는 겁니다. FM 라디오라든가, UHF TV 등, 이때 사용되는 전파와 각종 무선통신의 신호를 송신하는 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마이크로파는 이제 접시용 안테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죠. 위성 마이크로파는 인공위성, 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고 통신 용량이 대용량이고 통신 비용이 저렴하죠. 전파 지연 및 폭우로 인한 신호 감쇄 현상이 있고요. 우주와 위성과 같은 정지형 통신 위성이 있지만 적도 상공에 약 3만 6천 3만 6천 킬로미터 있습니다.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전송선로의 부정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송 회로에서 전송 시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의 접속 상태를 전송선로에서의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이 전송선로의 부정합은 전송 손실이 발생되는 원인이고 전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원래 파형이 왜곡이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DM하게 되면 파장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파장분할,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이라고 해서 파장분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광전송 시스템의 한 종류고요. 하나의 광섬유 채널을 빛의 파장에 의해서 분할하여 복수의 통신로로 사용하시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파장분할 방식, WDM이라고 하고, 아주 넓은 주파수형에 걸쳐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전송선로의 전기적인 1차 정수가 아닌 거랬죠.
우리가 이제 전성선로의 1차 전선은 어떻게 외우시라고 했습니까? LG equal RC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도체 길이, 소문자 L은 없으니까 2번을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번에 다음 중 전성선로의 무격 조건 어떻게 외웠다고요? LG equal RC. 거꾸로 해도 상관없죠? RC equal LG. 이렇게 외우시면 되니까 1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데이터 전성선로의 감쇄량이 대한 극소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물어봤죠. 여기서 이제 단그 R은 저항을 나타내고 L은 인덕턴스, C는 캐퍼시턴스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용량이죠, 용량.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답을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4번에 있는 것처럼 로트 C분의 L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4번 용량입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중앙 내부에 구리 심선과 원통형 외부 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절연물로 채워져 있으며 주로 케이블 TV용 국내 전선선로에 이용되는 케이블 이게 뭡니까? 그렇죠? 동축 케이블이죠. 예,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정답 찾으셔야 되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통신 케이블의 전송 방식에 이용되는 빛의 특성은 뭡니까? 그렇죠. 전반사 현상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하죠. 코어와 클레드로 되어 있는데, 코어와 클레드에서 빛이 어떻게 합니까? 네, 전반사 되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방식이 되겠죠. 4번 정답입니다. 6번에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죠?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다. 노화나 전기적 작업 명령을 거의 받지 않는다. 보안성이 취약하다.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뭐가 틀렸죠?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보안성이 취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7번에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일반적인 특징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번에 빛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적인 간섭이 없다. 2번에 높은 전송 속도와 대역폭을 갖는다. 동축 케이블보다는 전송 신호의 손실이 적다. 그렇죠. 4번에 설치 시에 접속과 연결이 매우 용이하다. 광섬유는요, 대폭력도 높고요, 전송 손실도 적고, 전송 효율이 좋지만, 이게 설치하기 좀 어렵습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기 때문에, 연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문제 보시면 광섬유 케이블의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어떻게 우리가 외웠죠? 접속, 산란, 흡수 이렇게 외웠죠. 정답은 4번에 유전체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라디오 방송에 이용하는 통신 매체 라디오는 뭘 이용합니까? 그렇죠? 공간 전자파를 이용합니다. 공간 전자파 3번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마이크로 통신 방식과 관계가 없는 거 그랬죠? 전자파를 이용하는 무선 통신 방식이다. 그렇죠? 이번에 광을 이용함으로 전송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파는 공간 전자파를 쓰는 거지. 예, 광섬유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예, 2번 정답이고요. 이동 통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중계 거리를 고려해야죠. 정답 2번. 11번. 다음 중 무궁화 위성과 같은 정지형 통신 위성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적도 상공 36,000km 정도 되겠죠. 3번 정답입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전성선로에서 부정압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부정압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사가 일어나고 파형 왜곡이 원인이 될 것이고 전력 손실이 있지요. 없는 게 아니라 있지요. 있다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전력이 제대로 어떻게 합니까? 전달되지 않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자, 하나의 광섬유 채널을 빛의 파장에 의해서 분할하여 복수의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물어봤습니다.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1번에 WDM.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 WDM.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4번에 다음 중 광섬유의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쫙 지어진 거 그랬습니다. 광섬유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코어, 클래딩, 버퍼 커팅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15번 문제 보게 되면 광섬유 케이블은 코어와 클래드로 구성이 됩니다. 케이블에서 빛이 통과하는 주 통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코어라고 하죠. 코어.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선 구성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40번 보도록 하죠. 통신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니까 단방형 통신이 있고 반위중 통신이 있고 전위중 통신이 있죠. 단방형 통신은 심플렉스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정보 전송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TV나 라디오 같은 형태가 되겠죠. 반위중 통신은 양쪽 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무전기 같은 형태가 되겠고 이선식을 이용하죠. 전위중 통신은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형태죠. 전화기 같은 경우죠. 사선식을 사용하였고요. 전송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통신 회선의 회선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단방향, 그 다음 뭐예요? 반위중, 그 다음 뭐다? 전위중. 이 중에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뭐다? 그렇죠. 전위중 통신이다. 그 다음에 양쪽 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반위중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과 멀티 포인트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포인트 투 포인트는 중앙의 컴퓨터와 단말기가 1대1로 연결한 방식이고요. 전송할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유리하고 전용 회선 또는 교환 회선에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멀티 포인트 방식은 여러 대의 단말기를 이렇게 하나의 통신 회선에 이렇게 연결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멀티 포인트 방식이라고 하고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회선 경비와 변복시의 대수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어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회선 제어할 때는 이제 폴링과 셀렉션으로 제어하는데 이 폴링이 뭡니까? 중앙에 이 컴퓨터가 단말 장치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폴링이라고 부르고 중앙의 컴퓨터가 이 단말기에게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하죠? 셀렉션이라고 하죠. 폴링과 셀렉션으로 멀티 포인트 방식에서는 제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선 제어 절차를 보도록 하겠죠. 회선 제어 절차는 회선을 연결하고 링크를 확립하고 메시지 전달, 링크 단절, 회선 단절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짝을 이루죠. 회선 연결, 회선 단절, 그 다음에 링크 확립, 링크 단절, 메시지 전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옵니까? 이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비동기식은요, 한 문자 단위로 전송하는 거고요. 속도가 느립니다. 동기문자, 싱크로너스에서 동기문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파수 편의변조 방식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에 스타트, 스톱 전송을 스타트, 스톱 전송에서 앞뒤에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 휴지 간격이 있고요. 버퍼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기식은 블록 단위로 묶어서 전송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동기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신과 수신 측의 신호를 맞춰주는 걸 동기라고 하는데 동기 문자 SYN 쓰이고요. 위상 편의변조 방식에서 쓰입니다. 대부분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동기식은 휴지 간격이 필요가 없고 버퍼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험에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렬전송과 병렬전송은 직렬전송은 하나의 전송로를 통해서 한 비트씩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한다라고 하면 이 병렬전송은 뭡니까? 정보를 구성하는 각 비트들이 여러 개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 전송은 속도가 느리고요. 비용이 저렴하고 데이터 통신, 원거리 통신한테 쓰이고요. 이 병렬 전송은 정보를 각각의 비트에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비용이 그만큼 회선이 많이 필요하니까 비싸지고요. 컴퓨터와 주변 장치 간의 통신에 쓰고요. 주로 근거리 통신에 쓰인다는 거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속도와 통신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통신 속도 두 가지가 있죠. BPS하고 보호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뭡니까? BPS죠. bit per second에서 1초당 전송이 되는 비트 수. 데이터 통신의 전송 속도의 표준 단위는 뭐가 된다? BPS가 되고 이 보라는 거는 데이터 변조 속도의 단위입니다. 1초당 최단 펄스의 수, 몇 초당 신호 변화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와 시간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보고요. T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보와 시간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신 속도가 50%
55일 때 최단 부호 펄스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호와 시간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50분은 t분의 1 이렇게 해서 t를 계산하시게 되면 50분의 1이고 이건 0.0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 속도 단위로 가장 많이 쓰는 것보다 bps, 데이터 변조 속도 단위로 쓰이는 것보다 부호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뭐가 나옵니까? bps와 부호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bps와 부호와의 관계에서 한 비트가 한 신호 단위다. 그러면 이제 1비트, 이 이상이라고 하죠. 이때의 bps와 부호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2비트가 한 신호 단위다. 2 이상이라고 하죠. 4 이상이라고 하죠. dbit라고 합니다. 이때는 보는 데이터 전송 속도는 보에다 1을 곱하는 것과 같고요. 3비트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8 이상이라고 하고 2의 3승에서 8 이상이죠. 이때의 전송 속도는 어떻게 합니까? 보에다 3을 곱하는 것 같고 4비트, 코어비트라고 합니다. 이때의 전송 속도는 보에다 4를 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1비트, 2비트, 3비트, 코어비트에서 차례대로 1, 2, 3, 4를 곱해줘야 한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위상 변조를 하는 동미식 변복적의 속도가 1200보이고 dbt를 이용한다. 그럼 몇을 곱하라고요? 그렇죠. 1bit, dbt니까 보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2400bps. 보시고. 통신 용량, 채널 용량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전송에서니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통신 용량, 채널 용량이라고 합니다. 샤론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샤론의 통신 용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통신 용량 C는 통신 용량을 나타내고 W는 주파수 대역폭을 나타내고 S는 신호 전력, N은 뭘 나타냅니까? 잡음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송로의 통신 용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이 성립하는데요. 즉, 전송로의 통신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대폭력, 단위 시간 동안에 이제 보내는 데이터 양이죠. 이거를 늘리는 방법과 신호 전력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거나 또 N은 잡음이죠. 잡음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잡음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즉, 전송 품질은 뭐로 나타낼 수 있다? S분의 NB, 즉, 원신호에 대한 상대적인 잡음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샤넬의 통신 용량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공식의 W, N분의 S, W, N분의 S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시벨이라는 게 나오는데, 데시벨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통신 신호 세기의 레벨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고요. 두 번째는 소리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표시하는 단위 두 가지 의미로 데시벨은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청 주파수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 있는 주파수예요. 이 범위는 20Hz에서 20kHz에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니까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시벨과 전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데시벨은 심로그 전력 비교값 이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로그 계산할 때, 여기 뭐야? 로그 10의 n승은 이제 n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든다면, 전력이 10mW다. 몇 데시벨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 데시벨과 전력 비교 값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하죠? 10 곱하기, 로그 얼마야? 전력 비교 값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니까 10이었죠? 10mW였죠? 그러니까 10의 n승. 1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뭐가 되죠? 1이 되죠? 이렇게. 요거는 로그 10의 n승은 n이 되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 보면 10dB 이렇게 됩니다. 10mW는 10d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10W인 경우 몇 dB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dB는 이제 10 곱하기 로그 전력 비교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단위를 어떻게 합니까? 밀리와트로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와트는 만 밀리와트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을 대입하면 만은 10의 4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로그 값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4죠. 그래서 10 곱하기 4에서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40dB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력이 10mA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 10dB. 그다음에 10 같은 경우는 40dB. 이렇게 그냥 외워 놓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잘 이제 공식 기억이 안 나시면 요거를 이제 단답식으로 이제 암기하셔도 됩니다. 10mW는 10dB, 10W는 40dB. 이렇게 공식이 이해 안 가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암기해 놓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전송이 가능한 경우의 통신 방식.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하다. 뭐예요? 전이중 통신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에 이용자가 많아 통신량이 많은 정보 전송이 있는 경우에 가장 효율적인 통신 방식은 뭡니까? 그렇죠. 전이중 통신이 되겠죠. 2번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정보 통신 신호의 전송이 양쪽에서 가능하나 동시 전송은 불가능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교대로 이루어지는 통신 방식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뭐예요? 반이중 통신, 하프트플렉스죠. 2번 정답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자, 정보통신에서는 멀티포인트로 구성할 때 특징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멀티포인트는 중앙의 컴퓨터와 단말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 개 회선으로 연결되면 되죠. 이렇게 회선이 많으니까 회선 경비가 증가하는 거 맞고요. 제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게 아니라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 호스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제어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겠죠? 포트수가 증가하고 변복적인 대수가 증가하죠? 정답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하나의 통신유선을 공유하는 모든 터미널이 한꺼번에 전송하고자 할때 제어기가 진행 신호를 보낼 때까지 모든 터미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폴링이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폴링이라고 불렀죠. 폴링.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폴링.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셀렉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셔야겠죠. 자, 6번 문제. 데이터 전달의 기본 단계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거. 이거 짝을 이룬다 그랬어요. 회선 연결, 회선 단자. 링크 확립, 링크 단자. 이렇게 생각했죠? 중간에 메시지 전달하면 되니까. 1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동기식 전송의 특징입니다. 데이터 전송할 때는 동기식, 블록 단위로 묶어 전송하는 방식과 한 문짝씩 보내는 비동기식이 있었죠? 1번에 동기를 하기 위해서는 SYN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한다. 동기 문자 쓴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번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고속도 전송에 주로 사용한다.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4번 볼까요? 전송 요율이 비동기식 전송보다 낮다. 전송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블록 단위로 묶어서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요율은 높다라고 보셔야 되죠. 정답은 몇 번? 예, 4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뭐예요? 한 문자씩 전송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앞뒤에 스타트와 스톱 비트가 있고, 문자 사이마다 휴지 간격이 있죠. 동기용 문자가 쓰이는 건 뭐예요? 동기식이죠. 동기는 문자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9번에 보니까 한 바이트를 8개 비트로 분리해서 한 번에 한 비트씩 순서적으로 선로를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 그랬죠.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한다 그랬으니까 직렬 전송으로 보셔야 됩니까? 병렬 전송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한 비트씩 전송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직렬 전송. 그다음에 하나의 통신 여러 개의 통신 속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각각 나눠서 보낸다라고 하면 병렬 전송인데 한 바이트를 8개의 비트로 분리해서 한 번에 한 비트씩 순서적으로 전송한다 그랬으니까 직렬전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정보통신에서 1초에 전송되는 비트의 수를 나타내는 전송속도의 단위는 뭐다? 그렇죠. BPS가 되겠죠. 1번 정답입니다. 자, 11번 데이터 통신에서 변조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보라고 그랬죠. 데이터 변조속도의 단위 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통신속도가 50보일 때 최단 펄스의 시간은 물어봤는데 보와 그다음에 시간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와 시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50보일 때 최단보였을 시간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보가 50보고요. 그다음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t분의 1 이렇게 표현해서 t분의 여기야 t분의 1이죠. t분의 그다음에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t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온다고요? 그렇죠. 0.02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신호속도인 보가 1600보이고, 한 신호 단위가 3비트다. 1비트, 2비트, 3비트 이렇게 된다 그랬죠? 3비트니까 전선속도는 몇을 곱해야 한다? 보에다가 3을 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600에다 3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4800bps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니까 사위상 변조를 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신호의 전선속도가 60, 보라고 할때 이것을 BPS 속도로 나타내면 그랬죠. 사위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2승을 나타냅니다. 2비트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2비트. 그렇기 때문에 60에다 몇을 곱한 2를 곱한 뭐가 답이 될까요? 120BPS가 되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위상이 아니라 8위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8위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2의 3승이니까 뭐예요? 2의 3승이 8이죠. 그럴 때는 이제 60에다가 3을 곱하는 게 전선속도 단위가 되는 거고, 이처럼 4위상이다 그러면 2의 2승이니까 2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해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위상이 일정하고 진폭이 0V, 5V, 이두 가지 상태가 나타난다. 이 앞에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두 가지 상태가 중요하죠. 두 가지 상태는 2의 1승이죠. 한 비트죠, 한 비트. 한 비트, 1비트를 가지고 나타내는 데이터 전선속도 단위는 1200에다가 몇을 곱하시면 되죠? 1비트니까 1을 곱하시면 되니까 1번에 120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전력이 S, 잡음이 N, 채널의 대역폭이 W인 전송에서의 채널 용량 C를 이렇게 물어봤죠? 전송 용량 C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표시하겠군요. 여기가 3번하고 4번 지문이 똑같죠? 이거 S,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W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되겠군요. 3번하고 4번이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채널 용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W n분의 s 이렇게 된다 그랬죠. W n분의 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정답 몇 번? 예, 4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통신에서 전송 품질의 중요한 축도가 되는 n분의 s 뭘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1번에 있는 것처럼 원 신호에 대한 잡음의 상대적인 세기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n분의 s라고 하죠.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신 용량을 향상시키려면 대폭력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대폭력을 크게 얘기했죠. 3번 정도입니다.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18번. 다음 중 데이터 통신 용량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랬죠. 우리가 샤론의 통신 용량, 우리가 쓰이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W, 그 다음 뭐 있죠? 로그, 그 다음 뭐 있어요? 로그, 그 다음에 n분의 s 이렇게 읽었죠? 그래서 1 플러스, 그 다음 뭡니까? n분의 s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w가 뭐예요? 대역폭이죠? 대역폭, 대역폭, 대역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뭐예요? 신호죠? s가 신호고, n은 뭡니까? 잡음이죠? 잡음. 그래서 이제 통신 용량, 채널 용량을 늘리려면 대역폭이라든가 신호를 높이고 잡음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니까 관련이 없는 건 뭐예요? 신호전력, 대폭력, 잡음 다 관련이 있죠? 이건 높여야 되고 이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답이 됩니까? 1번에 감쇄.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가청 주파수의 범위. 가청 주파수라는 게 뭐라고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 인식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 뭐예요? 3번에 20Hz에서 20kHz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력이 10W인 경우에 몇 데시벨, 데시벨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요거는 이제 10W면 어떻게 요라고 그랬어요? 40데시벨. 그 다음에 10mW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10데시벨.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예, 적어놓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0W는 40데시벨, 10mW는 10데시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통신 회선의 주파수 대역폭을 W라고 할때
최대 통신 속도를 보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정답을 좀 참조를 하셔야겠군요. 예. 자, 여러분들 정답지, 예, 해설지 33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2번을 한번 참조를 해볼게요. 22번. 22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하나의 주파수에서는요, 22번 문제 보니까 하나의 주파수에는 0과 1, 즉 두 개의 신호를 이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EW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주파수에는 0과 1, 두 개의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보 속도는 어떻게 된다? EW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통신 속도는 어떻게 나타낸다? 예, EW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그다음 23번에 다음 중 통신 신호 세 개의 레벨을 나타내는 단위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시벨이라고 그랬었죠. 데시벨. 데시벨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소리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표시하는 단위고, 두 번째 잡음이나 통신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여기에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